일단 동료 병사는 그렇게 안 죽었네. 어? 뭐야? 서부 제국이 선포를 했대요? 좋죠? 나름 그렇게 많이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화평을 맺을 수 있는, 아세라이랑 화평 맺어줍니다. 아세라이랑 전투에서는 아마 뺏긴 게 없을 겁니다. 아세라이가 별로 안 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셌죠? 볼까요? 예, 네, 그쵸. 오르티시아 하나 먹고 끝났네요. 아세라이랑 전투는 이득이었고. 제 목표는 제국인데, 야, 이렇게 붉으니까 무시무시하네. 일단 쿠자이트를 한번 1500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겠죠? 제국을 치러 가겠습니다. 센스타다임을 일단 치겠습니다. 와, 왔다, 왔다. 아니, 온건 좋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 500명이 추가된다고, 여기서? 아, 이거 빼야겠는데? 그쵸. 아, 잠깐만. 하, 늦었다. 와, 맞네. 얼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잡고 시작하면 좋죠? 두배 차인데, 아, 잡을만 하죠. 제 병사 부대가 병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공병들 너무 못 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너무 좁은가? 빠지겠습니다. 좋은 언덕인데. 자, 이번에도 언덕을 먹었습니다. 와, 뭔가 되게 탄탄하다. 저 빠지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쏴주실래요? 꽤 가까운데? 자,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좋은 언덕이죠? 옆에 올라온다. 못 올라오게는 안될것 같고, 뺍니다. 또 좋은 진영에서 병사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만 하면 되겠네요. 야, 보기 좋은 모습이구만. 자, 공병에게 닿기 전에 빠지면 되겠죠? 저 빼겠습니다.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진영입니다. 또 똑같은 진영. 교환비 좋죠? 빼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을 끼고 교환을 하겠습니다. 괨찮죠? 아, 넘으면 안 돼요! 빠지겠습니다. 경험이 너무 좋죠? 자, 좋은 진영이죠? 이번에는 한의 이불을 완벽히 잡아먹었습니다. 추가가 오기 전에 빠지죠. 네, 굳이 뭐 이렇게 싸울 필요 없으니까. 자, 이번에도 괜찮은 언덕을 먹었습니다. 괜찮은 언덕이라고 해야 될까? 진영이 됐고요. 좀 뒤로 빠져줄래요? 이렇게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에 한의 이불 온거다 잡아먹었고요. 추가 오고 있는데 그냥 빠지겠습니다. 자, 뭐 좋은 거 같지 않은데 약간 이상하게 걸치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언덕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쏴주고 있죠. 이번에 그냥 부딪혀서 다 잡아도 되겠네요. 가자, 기병, 보병. 근데 잡기에는 너무 약간 그렇게 다 도망가 버렸네. 그냥 빼고 자동 돌리겠습니다. 자, 자동 돌립니다. 자, 이번 전투에서는 이번 전투도 엄청 잡았네요. 셋, 여섯, 아홉, 13을 잡았습니다. 더 잡았네? 쿠자이트보다? 거기다 이제 제국의 귀족이라는 게 크죠. 메티스 처형, 로바리온 처형, 마루군투 처형, 아비가스 처형, 안드라사 처형, 바실롭스 처형,
마우렌티우스 처형, 마비아 처형, 마비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피스도 그렇고, 아피스 처형, 베리오시스 처형, 에피페레아 처형, 도리온 처형, 요런 처형. 또 무시무시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한번 봐줘야겠는데요. 얼마 남았는지. 어? 저 여왕 죽였어요? 자, 제국의 새로운 왕은 메리토르입니다. 19살이라네요. 9살 같은 외모. 또 이제 코스염 나면서 파돈이 되는 거겠죠. 파돈의 환생이네요, 이 정도면은 외모가. 자, 가문은, 야, 저희 가문보다 두개더 적은 그 수많은 제국의 가문들을, 이번 전쟁으로 가문이 3개가 멸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세네요, 가문 수만 보면은. 오, 벌써 공격을 온다고? 아, 제국 너무 현란한데? 아, 좀 지겨운데, 솔직히 말하면. 700명 대 475명, 잡을만 하죠. 이쪽에 풀이 우거진 언덕을 잡았습니다. 약간 언덕이죠. 뭐 교환 잘 돼줄 거라고 믿습니다. 병사 수는 줄었지만 근위대 숫자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위대가 이제 130명이 있기 때문에 123명의 공격밖에 안 넣었지만 어찌됐건 마구 잡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만 뭔가 이상하지만 잘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교환하다 빼면 되겠네요. 이젠 개떡같이 싸워도 찰떡같이 잡아줍니다. 자, 열심히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근위대가 엄청나게 잡아주고 있죠. 적당히 교환해주고 자동으로 잡죠. 자, 잡아주고요. 자, 이번 전투에서는 셋, 여섯, 일곱, 총 20명이네요. 2000 병사를 잡고 20명의 귀족을 처형합니다. 자, 카텔라, 에마리스, 베둘프, 알리진, 데바나, 밀로스, 아실플레드 처형합니다. 아, 한번 확인해 줘야겠는데요, 또. 아, 가문에 이제 몇명안 남았었나 보네. 계속 죽였으니까 처형하는 족족 가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병사 아껴가면서 천천.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메리토르의 군대. 이거 잠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쟤네 나라? 이거 붙으면 이기죠? 그냥 싸우겠습니다. 뭐 어쩔 수 있나요? 아, 왕이다. 황제 메리토르. 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국? 그냥 다 죽어서 귀족이? 상대는 그냥 일반 병사만 거의 다 있네. 병신이 너무 낮으니까, 오다 다 녹으니까 그냥 바로 도망갑니다. 아, 귀찮은데 자동 눌릴까요? 자동 갑니다. 아, 이번에 많이 죽었다. 자, 이번에는 셋, 여섯 명. 이 메리토르가 황제죠? 마지막에 있네요, 딱. 우카시오스 처형해줍니다. 아스키론 처형해주고요. 테아비소스 처형해주고요. 첸디언 처형해주고요. 아틸론 처형해주고요. 메리토르, 황제 메리토르 처형해주겠습니다. 황제를, 제국 황제를 두 번을 죽였네요, 오늘. 자, 봐야죠. 제국 얼마나 되나, 이제. 망국인데, 이 정도면? 노토스, 노토스가 왕이 됐습니다. 가문이 다 멸망을 해 다섯 개 남았어요. 아니, 전쟁 걸 때만 해도 이게 7칸이었죠? 15가문이었거든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 두 명, 한 명, 세 명,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겠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 싸울 수 있습니다. 불란디아랑 비교해서, 뭐, 불란디아보단 세긴 하네요. 아이, 그냥 이제 빠지겠습니다. 2 이상 오면은 곤란하니까, 뭐, 올 병력은 없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올 병력이 아예 없네요. 500명 있네요.
그래도 빠지겠으면 이제는 성수비병사 100명을 상대하는 게좀 어려우니까 포위를 해제하고 떠납니다.